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제2화, 저번에 명장면들을 직접 마인크래프트에서 싸움을 하는 거 봤는데, 이번에는 유각도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또 볼 겁니다. 뭐야? 오하요? 오하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신호부장 대수? 근데 얼굴이 아닌데? 신호부장은 엄청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아, 야, 너, 아, 다시 해봐. 스키 다시 써봐. 아, 뭐야! 아, 신호부장은, 야, 나비 날라다니는데, 넌 나방 날라다니는데? 야, 나비예요, 나비! 얘 나비잖아요! 저한테 왜 그래요! 나방이잖아. 제가 너무 예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아, 뭐, 지금? 부끄러워. 이번에는 담미호님은 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려나? 설마, 내 집 고돌맥주! 근육이 생겼다. 저번화에 죽었던 멧돼지 다시 타고 왔구만. 그립습니다, 어머니. 아, 이번에는 또 옷도 입고 왔네. 이거 복근 옷. 저번에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갇혀 있게 됐어요. 내 근육을 보라고. 와, 빨래해도 되겠어. 짐승의 후 제4옴니 갈기갈기 치킨. 뭐야? 뭐야 저기? 어? 저 뭐야? 아니 저건 뱀의 호흡? 뱀의 호흡? 주? 주잖아 주. 이구루. 무슨 주인가요? 이구루. 이구루. 사주. 어, 근데 그 뱀이 목을 조르는 거 있는 거 같아. 숨 안 막히네요. 아, 많이 숨 막히 보이는데? 가끔 말을 안 들어. 아, 이게 오늘 다 모인 건가? 어, 잠깐만. 얘들아, 저기 봐봐. 어? 저 뒷모습은 설마 네즈코? 어? 짱? 네즈코 짱이 왔다고? 네즈코 짱? 네즈코 짱? 기대가 되는 걸. 네즈코 짱! 아, 리즈코. 네, 오늘 여러분들 리아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나무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대나무 물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자,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또 싸움 봐야겠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거 안 했네. 앤무 안 했다. 아, 앤무 그 무한열차에. 무한열차에 나오는 앤무. 하연일. 자, 앤무 아시죠? 그 모두 다 그 기차에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강해졌던 앤무의 모습. 오, 야, 진짜 손바닥 봐, 손바닥 퀄리티. 우와. 오. 쫀다. 자, 그럼 앤무랑 싸웠던, 그때 그 편을 싸웠던 게 탄지로 그리고 제니츠 이노스케였는데, 한번 이 마크에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케는 단노스케가 한번 직접 싸워보시고요. 탄지로, 제니츠, 가자. 가자. 싸운다. 오. 와, 강해. 와, 전화백진! 앞에 앞으로. 아, 이게 앞을 안 보이게 하나봐. 우와. 야, 저기까지 가, 나간다. 나 죽는다. 어, 도망가는 앤무. 어허. 단노스케 죽었어요. 뭐 게임이 안 되는데? 와, 기차가 나왔어. 어, 뭐야? 각성했다. 각성한 거야? 지금 기차가 된 거야? 지금 앤무가 화나서? 맞아요. 아, 막 기차 자체가 되지. 자, 어? 될 수가 없어. 기차라서. A few moments later. 얘들아 도와줘. 이노스케 한번 소환해. 됐다. 와, 죽으니까 손을 주는데? 손? 오. 이거 스킬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어, 이거 무질렀어요. 애니처럼 똑같이 무질렀다 이 말씀. 어? 스킬 나갈 수 있네 이거. 다음은 유각편에 나왔던 거 할게요.
다키, 다키와 우주이. 우주이 뭐더라? 우주이. 우주이 텐겐. 텐겐 맞아요. 그 안에 세 명 있는 잘생긴 남자 주죠. 자 우주이와 그 다키의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애니처럼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키와 우주이 우주이 싸움 가보죠. 또 나가서 싸운다. 와 정수 없는데? 다키 머리색이 변했어. 어? 근데 이거 애니에서는 쉽게 잡아 다키 머리 그냥 잘라. 아 진짜 펭귄이 그냥 슥슥 자르잖아. 슥싹 하니까 그냥 잘렸었어. 그래가지고 어? 오빠 불렀어? 오빠? 애니와 똑같아요? 오빠 맞다, 오빠. 머리 잘려가지고 울면서 오빠 복수해줘! 막 이런 소리여서 막 와 이거 2대1은 힘들겠는데? 머리 잘려있어! 다키 머리 다키 머리 잘려있어! 이상하다 동시에 잘려야 되는데? 아 맞다 동시에 잘려야 죽지.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죽었어. 안돼 우지. 아 원래 이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원래 오잖아 탄지로가 도와주잖아. 근데 맞다. 이거 2대1 싸움이라서 쉽지 않은데? 안돼! 아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유각편은 봤고요. 유각편 봤고 여섯 번째에서는 무잔이 나와요. 무잔과 아홉 명의 주가 싸웁니다. 와. 그랬을 때 누가 이길까? 일단은 주 한 명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지 미치리. 와. 똑같아. 이쁜 것까지 그대로다. 사네미. 주죠, 주. 주 중에 한 명이죠. 풍주. 풍주. 풍주구나, 풍주. 그 다음에, 신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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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로예요, 이그로. 이그로. 내가 더 이그로가 더 잘생겼는데? 확실해. 무이치로.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주가 되었던 천재 기살 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주. 토미오카 기유. 좋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든 주가 모였어요. 이제 무잔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주가 없는데? 암주는 구현이 돼있지 않더라고요. 한번 무잔과 싸워보도록 할게요. 무잔을 여기다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보세요. 굉장한 싸움이 될 거라고. 과연? 무잔! 보스 무잔이 와! 근데 미친이 혼자 싸우고 있어. 아니 왜 1대1이야? 어쩔 수 없어. 멀잖아요. 어쩔 수 없어. 미치리 그래도 잘 버티는데? 피 1분의 1. 안돼 혼자 이그로 뭐하는 거야? 아니 이그로 아니 쟤네 저기서 정모 중이야. 아니 나 여기 지금 저기서 해보자고 했어. 아쉽지만 미치리가 혼자 싸우다가 자 가라 사대미 풍주. 오! 우와. 뭐 있어? 풍주 스킬. 뭐? 멋있다. 멋있다. 근데 멋있기만 하다. 아니야, 그 피 잘 깎고 있어. 위에 봐봐. 보여줘. 우와! 진짜 허리케인 같다. 무전이! 무전이! 변했는데? 각성했어, 각성. 있네. 세다, 이거로. 무잔을 각성시킨 남자. 와 세다. 신호부. 신호부. 우리에겐 연호부가 있지만. 오. 근데 이거 이기겠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모른다. 네 무잔 피가 계속 차. 아 빨리 나야겠네. 아니 싸우면서도 차. 조금씩. 아 진짜? 와 콤보 봐라. 죽었다 이그로. 와 날라가 방해 한방 컷. 날라갔어. 왔어. 왔어. 역시 이그로. 와 화려하네요. 무장가 있어. 와 날라갔어 죽었어. 무이치로라면 말이 다르다. 천재 중에 천재! 천재 중에 천재잖아!
와 무장 엄청 많았어. 가까이 가지 못해. 와. 다음에 기움 수주. 오 멋있어 역시 물이. 우와 어 날개리. 되게 멋있었다 방금 그 기술. 애니랑 완전 똑같았다. 죽었어? 장애. 자. 장애. 와 멋있긴 하다 근데. 그럼 나오게 해볼까? 그래도 끝을 봐야 되니까. 응. 와 치열하게 싸우네요. 아 안 된다. 이걸 쫓아가서 죽이네. 한 번에 모아가지고 딱 가운데 놓을게 무잔을. 오케이 간다. 보여줘. 야 이거 정신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 우와. 우와 뭐야 어떻게 내가 갖는 거야. 무잔만 따라가 무잔만. 아랫게 아까 지금 야, 무잔이죠? 아랫거 와 뭐야? 역시 다 9명, 9명이 모이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우와 얘들아 안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오 무잔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무잔 피까는 것도 만만치 않아.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 주들도. 어 한 명 죽었어. 오. 어 이거 뭐야 나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결과만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오, 피 반, 벌써 반. 우와, 2차 각성. 가능성 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둘밖에 안 남았는데? 끝났는데? 아, 여기 그거 있나? 요리 있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있지를 모르는 사람을 좀 설명해주세요, 요르로님이. 요리 있지가, 진짜 완전 센 검사예요, 한마디로. 요리 있지가 사용하는 해외호흡이 제일 세다. 파생돼가지고 현재 주들이 사용하는 호흡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리이치와 상현들이 한번 싸워볼 거예요. 아. 자, 상현 6부터 할게요. 우와 어휴 뭐야? 어휴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상현 뭐야? 상현 5? 왜? 어? 아니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상현 4. 상현 4에 한텐 9. 한텐 9. 뭐야? 어? 어디 갔어? 어디? 아, 여기가 여기 갔다. 자기 스킬에 주체를 못했어. 간다. 가까이 간다. 어? 어? 어디 갔어? 아, 그냥 죽어버렸어. 죽었어. 진짜 세다. 그다음에 상현 3에 아카자. 굉장히 세죠 아카자. 아카자라면은 버팁니다. 버틸 거예요. 어? 어 좀 버티. 이초커 좀 버티네까지 어? 말도 못했어.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버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상현 2의 도우마. 상현 2는 엄청 센 거예요. 도우마는 좀 다릅니다. 다를 거예요. 한 5초도 버티지 않는데. 오 한 번 버텼다. 오! 어? 버티는데? 오, 저 버티! 와. 진짜 세다. 그냥 상현 1, 제일 센, 코쿠시보입니다. 요리이치의 형이죠? 요리이치의 형이라고 해요. 와, 형제 싸움이야? 형제 싸움이지. 어? 뭐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보여주다. 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끝났는데? 끝났어. 아니, 이거 센 거 맞, 코쿠시보 세다며. 하지만, 정말 센, 무잔. 무잔이라면? 맞아 에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잔이라면 좀 버티겠지. 오? 어? 바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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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잔이 숨어다닌 이유가 있었네! 야, 오 뭐야 이거? 와!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규민의 칼날 모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보고 싶은 뭐 그런 모드 뭐 누구랑 싸워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뭐야 야 내 짓고 야 내 짓고 이게 들어갔는데 가방에 탄지로의 가방에. 아니 얘들아 탄지로의 가방에 들어갔다니까 내 짓고가. 문 닫아.
여기는 탄지로의 가방이 아니라 똥감 같은데? 아, 화장실이구나. 내주고.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여기다가 이제 이거 풀어주고 닫아, 문 닫아.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우와. 우리 역동생이야.